태정실록 28권 태정 14년 10월 9일 김요 첫 번째 기사 1414년 명령 낙 12년 변정도감 제조 유정현에게 안마 세필을 하사하다. 유정현이 타던 말 세필이 연일 갑자기 죽어서 유정현이 견녀로 출사하니 임금이 이를 듣고서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태정실록 28권 태정 14년 10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풍해도 도관찰사 윤향이 병으로 사직하다. 판해 주 목사 이발로 대신하게 하였다. 태정실록 28권 태정 14년 10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1413년 9월 1일 이후로 새로이 제기된 소송 2500건을 변정도감에서 결절하게 하다. 변정도감에 명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정한 노비 사건을 결절하게 하였다. 계산년 9월 1일 초 1일 이후에 신정한 것이 모두 2500건이었는데 하윤이 상언하였다. 신들이 들으니 도관에서 신정한 것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하니 도관의 유권으로서는 비록 수년이 걸려도 능히 다 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변정도감이 20방 80인이 이미 사건을 맡아서 끝냈으니 만약 이송하여 나누어 결절하도록 한다면 가히 1개월에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간절히 생각한대 큰 싸움이 끝난 뒤에는 오히려 진멸되지 않은 열이 있다면 확청하였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 소송을 결절하기를 끝내는 날을 당하여 이러한 송사를 남기고 다 결절하지 않는다면 지식하였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드디어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변정도감에서 아뢰었다. 소령하는 사람이 대다수 연구를 칭탁하고 미루면서 현신하지 않으니 심히 부당합니다. 이제 결제를 끝내지 못한 20여 건은 이달 29일까지 하나여 문건을 가지런히 바치고 피고와 대질하게 하며 기한된 날짜 안에 전과 같이 현신하지 않는 자는 청리하지 말며 본주도 또한 기한된 날짜 안에 문건을 바치고 피고와 대변하지 않는 자는 결급하기를 허락하지 마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하지하였다. 처첩을 분간하는 일로 인하여 미결된 노비 사건은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이미 분간된 사건이며 명문에 따라서 결절하고 분간되지 못한 사건의 소송 한 노비는 아직은 또한 중분하여 결절하라. 확청은 깨끗이 서로 없애서 맑게 하는 것이고 명문은 명백히 규정된 법조문을 말한다. 태정실록 28권 태정 14년 10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가 술자리를 베풀다. 태정실록 28권 태정 14년 10월 1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변정도감의 사 부사 판관 등 20명의 관원을 더 두다. 태정실록 28권 태정 14년 10월 1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대운과 첨총재에게 사반 3인을 거느리게 하다. 김성주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태정실록 28권 태정 14년 10월 11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호패를 고쳐주다. 한성부에서 아뢰었다. 호패의 법은 인구의 귀천을 구별하는 것인데 간교한 무리들이 감히 깎아내고 고치는 것을 행하여 진위가 혼동되니 청컨대 호패의 전면에 한성부 세 자를 행서하고 아래에 화인을 찍으며 후면에 다만 화인을 찍고 성면, 영갑, 신장, 면모를 적당한 데 따라서 모조리 쓰고 자획을 새긴다면 비록 깎아내고 고치고자 하더라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고쳐서 지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하지하였다. 새로 호패를 받는 자는 지금 규정한 법칙에 의하여 화인을 찍어서 만들어주고 전에 호패를 받아간 자는 오는 을미년 3월부터 시작하여 고쳐 만들어 지급하되 그 중에 3월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고쳐서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라. 태정실록 28권 태정 14년 10월 1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민계생 정력 이지시를 관직에 임명하다.
사정실록 28권 저종 14년 10월 14일 갑친 첫 번째 기사 천둥하고 번개가 치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다. 용인의 금령역 북산 소나무에 벼락이 쳐서 잠자던 새들이 많이 죽었다. 대언 서선을 소객전에 보내어 하원일 초제를 지냄으로 인하여 기양하였다. 하원일은 음력 10월 15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하윤이 변겸의 노비 소송사를 편들어 변정도감의 판관 하면의 잘못을 상서하다. 그를 바로 변정도감 판관 하면의 오결한 사건을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인다고 하면에게 비방이 이른다는 사실을 진달하였다. 처음에 하면이 전사직 변겸의 사환 노비를 내자씨에 붙이도록 판결하니 변겸은 하면이 오결하였다고 가전 신정하여 승정원에 머물러 둔지 여러 날이 되었다. 임금이 하윤의 글을 읽고 동념하여 즉시 그 글을 승정원에 내리고 변겸의 소장을 어찌하여 날짜를 끄면서 유사히 내리지 않은가. 너희들이 사정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니 지신사 이관 등이 대답하였다. 방장이 비록 끝마쳤다고 하지만 제조와 도청은 미결하였기 때문에 그 상하 관청이 판결을 끝마치도록 기다린 뒤에 그들로 하여금 분간이 하게 하고자 하여 머물러 두고 이제까지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중관을 시켜 이관 등을 서너 차례 휠책하고 이어서 명하였다. 영의정이 어찌 도감을 두려워하여 직언하지 못하겠느냐. 이관 등이 말하였다. 신이 근일에 유정현을 보고 변겸의 사건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하면의 판결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의 마음에도 또한 변겸의 소장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하윤이 다만 변겸의 말만 듣고 문적을 고찰하여 상사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땅히 유사를 시켜 핵실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 즉시 형조, 사원도 사관원에 명하여 교좌하여 3일 안에 결절하고 정죄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변겸은 바로 하윤의 첩자 하장의 양부였다. 가전신정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이 행차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어가 앞에서 직접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던 일이다. 동념은 생각이 움직이며 교좌는 나라에서 중대한 사건을 심문할 때 형조, 사원도 사관원, 삼성이 합동으로 사건을 심히 조사하던 제도인데 이를 삼성교국 또는 삼성잡치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허망한 술책을 써서 후한상을 받으려고 한 보천 사람 김을수를 문촉하다. 을금부에 내려서 과제하였다. 김을수가 예고를 하여 청옥석 대인을 바치고 말하였다. 꿈에 한중이 이르기를 교상 암굴 아래에 청옥인이 있으니 너가 비밀리 취하여 조정에 봉헌하면 반드시 중한상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달 초 5일에 과연 보천 단양 지경의 큰산 석실 가운데에서 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이 심히 괴탄하였으므로 그 인적을 살펴보니 전문이 아니라 자체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곁에 예술을 쓰기를 천자 89년이라 하고 또 한곁에 오미지상이라 네 자를 썼는데 돌의 결이 약하고 부드러워서 손톱으로 긁을 수 있었다. 승정원에서 가초 아래니 임금이 그 망략된 것을 깨닫고 이를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김을수가 공초하였다. 일찍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나 지금은 무격의 술법을 업으로 합니다. 집이 가난하여 후한상을 얻으려고 생각하여 충주의 돌을 취하여 쪼아서 인을 만들고 전문은 바로 조화의 전자와 부족의 글자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 천자 89년이라고 이런 것은 상수가 8, 90에 이르러고자 함이요. 오미지상이라 하는 것은 5년의 말이나 미년의 초에 진상한다는 뜻입니다. 김을수로 하여금 글자를 쓰게 하니 이는 이 곁에 쓴 것과 정이 서로 같았다. 을금부에서 안율하여 참의를 거짓으로 꾸며서 여러 사람을 유혹하는 전용하는 자는 참한다는 유례 비정하니 정부에 내려 상량 의논하였다. 하윤 남대 등이 이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으나 간교한 무리가 아니고 또 요원이나 요서가 아니고 이리 서응에 간범되니 마땅히 서응을 거짓으로 꾸민 유례 비정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상수는 임금의 수명이고 서응은 상서의 응험이다.
태종 7월 28건 태종 14년 10월 15일 을 이후 첫 번째 기사 정조를 할애하기 위해 지돈령 부사 200운과 총재 유습을 명나라에 보내다. 호조참이 황자욱과 종마을을 관납하여 또한 경사로 갔다. 태종 28건 태종 14년 10월 15일 을 이후 두 번째 기사 변정도감을 혁파하기로 정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옛부터 대도감을 설치하는 것은 해가 묵은 문통한 송사를 변별하고자 함인데 간혹 세력이 강한 무리가 시비를 어지럽히므로 갑자기 혁파하여 끝마치지 못한 지그 유래가 오래됩니다. 성조에서 의정부의 계목으로서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1만 여건이나 분변하여 결제를 끝마쳤으니 현재 1호의 성사입니다. 이제 또 계사년 9월 초 1일 이후에 고장한 2,500여 건을 도감에 이송하여 일체 모두 변정하게 하였으나 쟁송은 날로 줄고 문건은 많지 않으며 또그 사이에 수리하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으니 원컨대 도감을 혁파하고 도관에 환송하며 경간을 더 두고 날짜를 정하여 결제를 끝마치도록 하소서. 그 오결하는 관리는 본부로 하여금 고찰하여 쟁송을 끊게 하소서. 임금이 겨울철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하늘에 제1을 보이니 깊이 두려워할 일이다. 하고 드디어 그대로 따라서 변정도감을 혁파하였다. 한상경, 박신 등이 아뢰기를 계사년 9월 초 1일 이후에 송한 노비는 변정도감으로 하여금 날짜를 정하여 결제를 끝마치도록 한 뒤에 협파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헌부의 청을 따랐는데 어찌 가볍게 변경할 수 있겠는가?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5일 을 이후 세 번째 기사 계사년 9월 이후에 정장한 고장은 각사에서 11월까지 결제를 하도록 명하다. 11월 금음까지 기한으로 하여 결제를 끝마치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5일 을 이후 네 번째 기사 양첨과 공천노비의 상속 문적을 불태워 없애지 말 것을 도감에 지시하다. 변정도감에 하지하였다. 양첨과 공천노비의 상속하는 문적은 아울러 불태워 없애지 말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5일 을 이후 다섯 번째 기사 노비의 옛 문전과 함께 도감세서 결절할 때의 문안도 불태워 버릴 것을 말하다. 변정도감에서 상언하였다. 노비의 옛 문적은 이미 불태워 버렸는데 이제 도감에서 결절할 때의 문안은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옛 문적을 불태워 버렸으니 있다고 한들 무슨 보탬이 있겠냐? 아울러 불태워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오결이라고 무고하여 수군에 충당되었던 자들을 석방시키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일본 소의정과 종종무의 객인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후자를 설치하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본국의 경내에 도로의 식수가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아서 무릇 착연하고 납공하는 데 기한을 미리 정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고조에 의하여 자로서 십리를 재어서 소후를 설치하고 30리에 대후를 설치하여 일식으로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후자는 도로의 이수를 기록하여 기위하여 길가에 설치하던 흙으로 쌓은 단인데 십리마다 소후를 30리마다 대후를 설치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관청에 출근하지 않은 관리를 파면시키는 규정을 세우다. 골사파직의 법을 세웠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아뢰어서 각사의 원리가 출사하지 않는 것이 1일이면 종을 가두고 3일이면 부과하고 5일이면 계문하여 파직할 것을 정하니 명하여 2조와 여러 조에 내려 상량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2조에서 대명률에는 1일이면 퇴일대이고 매 1일에 1등의 죄를 더하여 장 80대에 그치고 부과하며 6전에는 1일이면 그 이름 아래에 권점하고 3일이면 종을 가두고 20일이면 계문하여 파직합니다. 헌부의 법은 너무 무겁고 육전은 너무 가볍고 대명률은 또 파직하는 조문이 없으니 마땅히 상제를 기다립니다 하니
옥천군 유창과 김성주 등은 성헌의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황희는 율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이르니 오랫동안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의논하는 자가 많이 육전에 따르기를 청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이조에 전지하였다. 대소관리로서 주현에서 경직에 재배된 자가 향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즉시 취직하지 않으니 마땅히 표부 과명하여 징계를 보이도록 하라. 골사파직은 출사를 골하며 파직하는 것이다. 부관은 관리가 허물을 저질렀을 때그 과오를 별지에서 써정 안에 붙여두던 일인데 후일 동목정사할 때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었다. 표복 과명이다. 권점은 이름 아래 점을 찍으며 상제는 성상의 제가이고 표부 과명은 부과를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7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무고하게 소송한 변겸에서 장 80대를 속받도록 명하다. 변겸에게 장 80대를 속받으라고 명하였다. 형조 대간에서 변겸의 송사를 행문하니 실제로 망령되게 고한 것이었으므로 변금을 가두고 아뢰었다. 빌건대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장 100대의 몸을 수군에 충당하고 당시 사원하던 노비는 속공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변정도감에서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오결이라고 망령되게 고하였다가 일찍이 수군에 충당된 자는 이미 석방하에 돌려보냈으니 다만 장 80대를 속받도록 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혼인하는 예식을 정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림관기에 조선의 혼인에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일을 희롱하고 비웃는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관 문물이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준수하는데 유독 혼례만은 오히려 구습을 따르니 심히 미편하다. 마땅히 고금을 참작하여 제도를 정하여야 하겠다. 황희가 아뢰었다. 만약 혼례를 정한다면 마땅히 먼저 여복을 고쳐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먼저 혼례를 정하여서 풍속을 바로잡은 뒤에 여복을 고쳐도 늦지 않을 것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진도가 목장으로서 적당한 것을 조사 의논하다. 대우군 전흥 응가 중간 노희봉에게 명하여 가서 진도 목장을 보게 하였다. 처음에 전 총재 홍유룡, 병조참의 권만 등이 아뢰기를 진도는 목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 전년에 목책을 설치하도록 명하고 백성들을 옮겨서 거주하게 하고 이어서 군수가 우도수군 도만호를 겸하게 하였다. 임금이 전라 감사의 보고에 의하여 내섬 소윤이 이위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위가 지군사 이각과 함께 와서 섬의 풀이 모두 띠임으로 말이 먹지 못하여 발의하였습니다 하니 김성주가 아뢰었다. 진도의 풍토는 비록 제주와 같지 않으나 반드시 각처 목장에 묻지 않을 것이니 가볍게 버릴 수 없습니다. 임금이 김정준 이각 이위 등이 모두 말하기를 수초가 부족하여 목장의 땅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하므로 이 때문에 일을 벌이고자 한다 하였으나 김승주가 굳이 청하 임금이 뜻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전홍과 노희봉 등을 보내었다. 전홍 등이 복명한 것도 또한 이위 등의 말과 같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집의 이당 등이 집의 이당 등이 첩의 양부 변겸의 일로 상소한 영의정 하윤의 주의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재상은 인주와 더불어 천위를 같이하고 천직을 다스리고 천공을 대신하는 자이므로 요순의 도가 아니면 왕들의 감히 진달하지 못하고 시정의 득실과 생민의 이해가 아니면 감히 정사를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마음을 다하여 위로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아래로 조정을 바르게 하여 백관과 더불어 만민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하니 세도에 오르고 내리는 것과 음양에 고르고 어긋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거슬려 올라가면 상주의 이윤, 부열과 주공, 소공의 거룩한 신하이며 한당의 소화 조찬과 왕규 위진과 요승 성경이 훌륭한 신하이며 아래로 내려가서 성조의 인재의 득실과 정치의 선악을 경사에 상고하면 볼수 있음 알수
볼수 있습니다. 천하가 어질고 거룩한 자질로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도모하는데 이제 화윤이 임금의 덕을 도와 정치를 이룩하는 수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 첫자의 양부 변겸의 노비 송사를 가지고 힘써 상사하여 변정도감의 오결이라고 칭하고 친 천위를 감동시켜 이에 조그마한 소인의 병겸의 송사 때문에 형조대간이 갇혀있는 누나 고쳐서 바로잡으라고 명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쳐서 바로잡음에 미쳐 병겸의 송사는 실로 적실하지 못하고 몽롱하게 청정하였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한데 하윤의 마음이 그 시비를 알지 못하고서 이를 진달하였다면 이것은 밝지 못한 것이요 그 부실을 한 것을 알고도 고시식적으로 또 이를 진달하였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니 전하가 재상을 택하여 위임한 뜻이 어찌 되겠으며 인신이 임금을 섬기고 도를 행하는데 어찌 자기 감히 자기 욕심으로서 그 마음을 잃은 바를 쾌하게 하겠으며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비호하는 뜻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몸에 험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지극한 다스림에 누구를 끼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저는 그 직을 파하여 외방에 안치하여서 대신을 경계를 삼으소서. 임금이 대은사에 명하여 장무집행 정연에게 묻기를 영의정의 상수는 이를 비밀로 하여 알기가 어려운데 너희들이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니 정연이 대답하였다. 원의의 이름으로 신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군은 하늘이 백성을 다스린 이유고 천위는 임금의 위엄이며 청정은 임금이 신하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지비 이등등과 비밀을 누스란 성발도 이관을 의금부에 가두다.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서 육조 판사와 완산부 원근 이천우를 인견하고 말하였다. 오늘 아침에 내가 정사를 보고 싶지 않으나 할 말이 있다. 중관이 능히 다 전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경등을 인견하여 말하는 것이다. 어제 대원이 하윤의 죄를 청하였는데 내가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고 물으니 원의의 일이라 대답하고 고집하면서 말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또 물으니 대답이 또한 같았다. 군신의 이해가 과연 이와 같은가? 내가 묻는 까닭은 죄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상사할 때 이를 안 사람은 지신사, 이관, 대언, 유산을, 조말생 등세 사람뿐이다. 내가 비밀리 지시한 이를 외방에 누술하여 대원으로 하여금 상소하기에 이르도록 한 것은 어찌했으인가? 대원이 오히려 원이라 하여 숨기고 감히 말하지 않는데 하물며 궁중의 비밀을 외방에 누술할 수가 있겠는가? 옛날 송나라 승상 조보가 무고하게 남의 지붕을 부수니 어떤 사람이 태조에게 참소하였는데 태조는 그 일을 묻지 않고 도리어 참소한 사람을 죄 주었다. 이제 영의정의 상사가 비록 변겸에게 사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찌 나를 속이는 것이겠으며 그 죄가 지붕을 부순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경등은 나의 말을 가지고 대원에게 묻는 것이 가하다. 재갱이 물러가서 대원과 더불어 집이 이당, 지평, 안수산, 정현을 불러다가 들은 것을 물으니 이당 등이 또 고하지 않았다. 임금이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곧 원의 할때 말을 낸 자는 형조판사 성발도였다. 그러므로 성발도를 하옥하라고 국문하니 누술한 자는 이관입니다. 하므로 이관을 하옥한 이관이 곧 자복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근일 대원의 상소한 말을 승정원 주서에게 물으니 모두 다 비웃다. 근일에 대원이 상소한 것이 무슨 일인가 하니 듣는 자들이 비웃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하윤을 직사에 나오도록 하다. 조말생을 하윤의 집에 보내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성발도 이관 이당을 파직시키다. 의금부에서 대원 이당과 이관의 죄를 갖추어아뢰니 육조와 대언 등에게 안율하게 하였다. 이당은 제명을 받들고 추원하여 사실을 신문하는데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비율하여 장 80대의 도인연이고 이관은 근시관이 상사의 기밀을 누술한 것에 비율하여 장 100대이고 성발도는 비율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내 사람의 죄는 심히 마땅하다.
성발도는 공신의 아들이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즉시 석방하여 다만 파직하였다. 임금이 이관이 오랫동안 좌우에 있었고 또 노모가 있다고 하여 직첩을 거두면 반드시 과전을 아울러 거둘 것이므로 다만 파직만을 시켜 소용하지 않게 하고 이당 등을 죄주면 반드시 그간의 이름을 남길 것이므로 또한 다만 파직만을 시켰다. 그간의 임금이 대간에 관하는 것을 거역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장령 하연이 전후 사정을 모르고 대간을 죄주지 말 것을 상소하다. 간신히 대신의 잘못을 바로잡다가 도리어 그 죄를 받는다면 언로가 막히고 인주가 고립하는 것입니다. 육조와 대언이 다 이르기를 주상의 뜻을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하니 하연이 말하였다. 신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대언 등이 아뢰니 임금이 그 소의 뜻을 보니 이는 진실로 알지 못한 것이다. 만약 소 안에 간신을 접견하는 따위의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따랐을 것이다. 그때 하연이 변정도감에 출사하여 전날의 원의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의사관 대부 박숙이가 대간을 논제하지 말기를 청하다. 헌사에서 하윤의 죄를 청한 것은 중대한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말이 또 적중하지 못하였으므로 의금부에 내려서 공문하라고 명하신 것은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대원은 실로 전하의 이목이니 만약 너그러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안율하여 죄를 거한다면 신 등은 후일에 이러한 책임에 임명되는 자가 반드시 주저하고 망설여 이를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언로가 넓혀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성제를 바랍니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이 일은 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육조 대언사에서 의논한 것이다 하니 간관이 예예 하고 물러갔다. 성제는 임금이 제가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2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이조판사 한상경이가 불려 하윤과 대간의 일을 의논하다. 헌사에서 하윤을 허물기를 첩자의 양부를 위하여 힘써 상사였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어디에서 들었냐고 물으니 원의를 핑계하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반드시 나를 임금으로 부족하게 여기고 고하지 않은 것인데 죄책을 가하고자 하였으나 억지로 스스로 너그러이 용서하였다. 또 성발도는 형절 우두머리가 되어 하윤의 상서한 일을 듣고 실로 부당하게 이겼다면 즉시 나에게 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삼성에 말하여 번거롭게 소청하게 만드는 것이 대신의 도리이겠느냐? 대답하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성발도가 신에게 고하기를 부끄럽다고 하였는데 신은 능히 이러한 뜻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하윤은 병겸의 송사 시비를 알지 못하다가 형조대간에서 핵실한 뒤에 그 잘못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대답하기를 하윤은 오히려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었다. 삼성은 형조와 사관부 사관은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4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공안부 윤 조비형과 형조 좌랑 정룡을 파직시키다. 조비형이 경상도 병마절제사가 되었을 때 소관 성주 형리의 딸을 취하여 첩으로 삼았고 정룡은 삼성에서 병겸의 노비를 원의할 때 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부에서 청한 것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4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종묘조의 7일사의 충문을 받들인 이수령 박거선을 과제하다. 장 60대를 때리도록 명하였다. 교서관의 관원으로서 종묘조의 7일사의 충문을 받들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하윤이 상사여 사직을 청하다. 임금이 읽어보지도 않고 돌려주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새로 만든 적전에 고소한 의식 절차를 올리다. 임금이 예관이 정한 바는 대개 내가 이 일을 행하고자 한 것이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고 종묘를 받들고 귀신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 가히 지극하다고 하겠다. 나는 굳이 행하겠다 하고 인하여 종묘에 친양한 뒤에 어찌하여 군신 동연의 의식이 없느냐고 묻고 또 한나라 문제가 선실에 수혜한 일을 묻으니
요르시나가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황희가 치제입니다 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수희라는 것은 제사를 끝마치고 음복하는 것을 이름이고 제게는 아니다. 시전에 이른바 수희하고 징계한다는 것도 또한 그 증거이다. 하나라 문제가 선실의 수희한 일은 한세가 이전에 상이 바야흐로 수희하고 선실에 앉았다고 하고 그 주에 희는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10월 2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은 장량 하연이 예고를 하여 호패를 고치는 것은 너추자고 아래다. 친히 계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할 바가 공사가 아니라면 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데 어찌 면대하여 밀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였다. 하연이 소매에서 글을 내어 바치었다. 1. 노비의 공문과 호구의 성적을 일시에 아울러 행하는데 그또 호패를 고친 다음에 소재간이 소란하고 번거로울 것이니 청컨대 호패의 일을 늦추소서. 1. 전하가 자주 상황을 받들고 초야에 유력하시는데 혹은 밤이 낮으로 이어지니 신자의 지극한 정의로서 함구르의 걱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원컨대 절제하여 성궁을 보전하소서. 임금이 이미 후한 뜻을 알았다. 그러나 도량이 너무 좁으니 어찌 이와 같이 아니하는데도 도량이 좁다고 하겠느냐 하고 근신에게 유시하였다. 다만 이 말만을 전하여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함구르는 죄가를 물음이며 고시나가 입을 다물고 있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10월 2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하윤이 예고하여 살해하다. 드디어 상서사에 들어가서 중간 최한과 대한 유산을 조말생들과 더불어 비밀리 변경의 사건과 비첩 등의 일을 말하고 이에 물러갔다. 임금이 대언 등에게 물었다. 장희걸의 철의 사건은 어찌 되었는가? 장희걸은 하윤의 첩의 사위였는데 장희걸의 아내는 판사 최부의 계집종이었으나 변정도감에 소량한 자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10월 2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일본어를 익히도록 사역원에 명하다. 외객통사 유인보가 상언하기를 일본인의 내조는 끊이지 않으나 일본어를 통변하는 자가 적으니 원컨대 자제들로 하여금 전습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10월 2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천과 신양 수군의 딸 사이에 소생을 전농시에 소속시킬 것을 명하다. 신양 수군녀는 신부는 양인이나 역은 천녀의 수군에 종사하는 사람의 딸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10월 2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봉마 청평군 200강의 연회에서 세자가 기생과 방종하게 놀다. 200강이 아비의 상을 건넸으므로 여러 대군이 연회를 마련하여 위로한 것이었다. 임금이 명하여 세자도 또한 갔는데 밤이 깊도록 세자가 기생 초공장을 끼고 공주의 대청으로 들어가서 즐기고 술을 마시다가 공주에게 이르기를 충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듣고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세자는 여러 동생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성례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한데 어찌하여 이같이 방종하게 즐기었느냐?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11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병조의 건으로 말을 함부로 거세하게 못하게 하다. 마음대로 선마하는 것을 금하였다. 선마는 말을 거세하는 것인데 병조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11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동지의 잔치를 베푸니 권위달과 박자층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동지였으므로 임금이 상황을 받들고 강렬우 아래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이어서 여러 신하에게 도남문 안에서 잔치를 내려주었다. 잔치가 파하니 여러 신하들이 사은하고자 하여 함께 전정으로 들어가는데 총재 권희달이 술에 취하여 각조의 참의들의 반서가 매우 가까운 것을 보고 녹사를 불어서 예조에 고하였다. 박차청이 듣고서 이를 금지시키니 권희달이 노하여 욕하였다. 박차청도 술기운으로 언성을 높여서 권희달을 꾸짖고 이를 때리고자 하니 권희달이 말을 순하게 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으며 박자청이 그제서야 그만두었다. 구경하던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박자청의 광포함이 도리어 권희달보다 지나치다.
다음 날 사관을 내서 상소하였다. 재상은 인주의 고갱이요. 조정의 의표이니 행동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자천 권희다리 전쟁의 반열하여 서서 사사로이 서로 분을 내어 처음에는 고성으로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부여잡고 꾸짖고 욕하였으니 그 조정의 기강 무수하지 아니하고 법을 의심여기고 예를 허물어뜨림이 심하였습니다. 참컨대 유사히 내려서 죄를 다스려서 조정을 바로잡았소서. 임금이 두 사람의 성질이 원래 광포하여 좋기 죄에 가할 것이 못된다고 하여 다만 명하여 간호를 각각 10명씩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였다. 헌사에서도 또한 소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문을 받들고 궐문에 이를 때 음악을 연주하도록 황희가 청하다. 황희가 아뢰었다. 중국에서는 제로에서 표문을 받던 자가 회동관에 모였는데 회동관에서 예부에 이를 때 예부에서 궐문에 이를 때 모두 음악을 연주합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전문을 받들고 도남문에 이르면 이에 음악을 연주하는데 참컨대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예조에서 궐문에 이르면 음악을 연주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회동관은 중국에서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인데 원나라 시대 1272년에 설치되어 명나라 때 우역의 일로도 아울러 맡아보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지시에 순종치 않은 전사시 관원을 의금부에 가두다. 판전사시사 목진공과 주부 김반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처음에 예조에서 전사시에 하체하여 사사 노비 가운데 목공 인자를 보내도록 하였는데 김반이 그 체문을 예조에 돌려보내고 이를 힐난하였다. 헌부에서 듣고 예조 영사에게 속을 받았다. 판서 황희가 하관이 능욕하여 업신여겼다고 아뢰기 때문에 이들을 가둔 것인데 5일 만에 석방하였다. 하체는 상사에서 하사에게 체문하여 내려보내는 일이고 체문은 상관이 지시하거나 유시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송 사의를 올리다. 1. 각사의 분송한 신정 고장 안에 피고가 맹인이나 동료로서 외방에 있는 것은 이송시키지 말 것. 1. 각사의 행수가 상피한 사건과 관원의 자기 자신이 송사에 대변하는 사건 외에는 이송시키지 말 것. 1. 각사에서 오결한 사건은 헌사로 하여금 분간하도록 허락하여 오결한 자와 망령되게 고하는 자는 교지에 의하여 논제하고 신문고를 쳐서 신정하는 것을 금지할 것.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신정 고장은 새로운 정장한 고소장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번갑을 만들지 않은 죄로 군기감 관원을 파직시키다. 군기감 부정 최혜산 판관 양회 적장 손군달 녹사 원윤균을 파직하였다. 처음에 최혜산에게 명하여 중국의 경번갑을 감독하여 만들어서 장차 각도로 나눠 보내고자 하였는데 최혜산이 스스로 감독하여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본감에서 일찍이 두두미갑 8부와 별철갑 3부를 월과로 하였으나 이를 중지하도록 명하고 수혜자갑 3부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또 병조에 명하였다. 각도의 월과 갑옷은 일찍이 보낸 견본에 의하여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도록 하라. 그 중에 법칙과 같이 아니하는 자는 죄주겠다. 임금이 말하였다. 가죽으로 갑을 꿴 것은 여러 해가 지나면 끊어져 버리니 또 수선하도록 하면 그 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또 녹비를 재촉하여 바치게 하는데 그 수도 적지 않다. 내가 생각한데 철로써 꿴 다음에 썩지 않고 단단할 것이다. 폐단도 따라서 없앨 수 있다. 임금이 또 말하였다. 이제 동지에 각도에서 바치는 철갑은 아직도 가죽을 사용하여 꼭 깨는 것은 실로 온당치 못하다. 이제부터 뒤로는 박물도 또한 견본에 따라서 만들어 바치도록 하라. 경번갑은 세종실록 제133권을 보면 쇠 미늘과 쇠 고리가 서로 사이하여 엮은 것이 경번갑이라 하였다. 쇠 자갑은 세종실록 133권을 보면 철사로서
작은 고리를 만들어 서로 깬 것이 쇠자갑이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산 강원도 풍해도 도관찰사인 이안우 이발에게 병마 도절제사를 겸임하게 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진년 영모에 가담한 전전서 오용건을 국문하다. 편전에 나아가 사이운 남재 이숙번을 인견하여 임금이 말하였다. 경진년에 오용건이 회안대군의 말을 가지고 나의 주의를 헤아려 태조에게 고하기를 보안과 형도 돌아보지 않고 난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병하여 토벌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병사를 일으켰다. 근래 이조에서 여러 번 오용건을 천거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를 쓸수 있겠느냐? 모두 말하였다. 오영건이 해안대군에게 군신이 된다면 가합니다. 그때에 있어서 전하의 공은 사직에 있었던 것을 천인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오영건이 해안대군의 사사로운 분함을 따르고 대의로서 중지하기를 구하지 않았고 또 따라서 패거리가 되어 난을 일으켰으니 그 죄악이 심합니다. 신덕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의 마음도 또한 그와 같다. 오 용건이 만약 옳다면 이내로서 공신을 삼는 것은 잘못이다. 하윤이 다만 소용하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정부에서 곧 헌부에 이문하였다. 전전서 오 용건은 지난 경진년에 영모에 참여하여 부도한 말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천륜을 허물어뜨리고자 하고 사직을 위태하도록 꾀하였으므로 실로 대역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엄하게 징치하여 두 사람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에 삼성에서 교좌하여 오영근을 국문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박자청 권희다를 용사의 직사에 나오게 하다. 그 간호는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다시 진도군을 육지에 옮기고 목장을 혁파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호조 권위로 공회전 답품을 금지시키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이조 참의의 허조로 하여금 평안도 산성을 살피게 하다. 임금이 명하였다. 하윤이 일찍이 말하기를 본국 사람들은 성을 지키는 데 능하지 못하여 만약 왕급이 있으면 에우라지 평지의 성으로 들어간다면 화통이나 화약으로 쉽게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되니 산의 험저에 의지하여 성부를 삼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고 하였는데 내가 밀력을 쓰는 것을 무겁게 여겨 즉시 그대로 따르지 않았었다. 대불이하여 깊이 생각하니 이것은 진실로 나라를 보호하는 좋은 방책이다. 그러나 무용한 곳에다 성을 쌓는다면 밀력을 헛되이 소비할 뿐이니 너가 정밀하게 살펴보고 오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0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오 용건을 서인으로 폐하고 자원 안치하다. 형조와 대관에서 상소하여 오영건의 죄를 청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등이 오영건을 국문하니 그 공초에 이르기를 경진년 2월에 난녁의 모의에 참여하여 부도한 말을 늘어놓아서 천륜을 허물어뜨리고자 하고 사직을 위태하도록 도모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신등이 명률을 상고하니 10악을 범하면 수범 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극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빌건대 오 용건의 죄를 유례에 의하여 밝게 바로잡으소서. 잡아서 후례를 징계하소서. 자원 안치는 죄인을 유배할 때 죄인이 스스로 원하던 곳에 안치하던 일인데 대개 그 고향이 귀한 것을 상례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교장하여 오 용건의 죄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듣건대 하늘이 덕이 있는 이에게는 명하여 오복으로 다섯 가지 등급을 나타내고 하늘이 죄가 있는 자를 쳐서 오형을 다섯 가지 등급으로 쓴다고 하는데 대개 덕이 있는 이에게는 명하고 죄 있는 이를 치는 것은 모든 하늘에 명하는 바인 것입니다. 순임금이 팔원팔계를 천거하여 천하를 다스리고 사 흉을 제거하여 천하가 모두 복속한 것은 그가 천명을 따르고 인심이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지 않고 죄가 있는 이를 치지 않는다면 비록 요임금 수임금이라도 능히 천하를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경진년에 있어서 회안대군이
라는 꾸민 사건은 사람들의 이목을 소소하게 남아 있으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영건이 그 휴하에 있으면서 신복이 된지 오래였으며 역모에 참여하여 듣고서 그 명령에 참종하여 몸소 태상들에 나아가서 크게 부도한 말을 늘어놓았으니 모두 황당무계하고 근거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주공이 섭정할 때 삼숙이 말을 퍼뜨리니 주공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아니한 바가 아니었으나 사은으로서 천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관숙과 제숙을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경중을 헤아려 즉위함을 얻은 것으로 만세의 법이 됩니다. 주공의 일을 가지고 본다면 비록 회한대군이 삼숙의 복주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가 관대하고 인자한 덕과 형제간에 우애하는 의리로서 아직 두고서 논하지 않으니 신등이 어찌 감히 다시 논청하겠습니까? 오영고는 몸에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고서 마땅히 천망을 빠져나와 지금까지 15년이 되도록 머리를 보존하였습니다. 이제 신등이 같이 앉아서 그 사람을 국문하니 자복하고 감히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간절히 생각건대 유례에 의해서 비록 평인에게라도 그 무고한 정상이 이미 드러나면 반드시 반조하는 법전에 있는데 하물며 오영근의 죄는 수많은 평인의 죄보다 갑절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전하가 오영근을 폐하여 서인을 만들어 자원 안치하였으나 신등은 죄가 무겁고 벌이 가벼우면 상전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원컨대 명률에 대해 역조에 의하여 밝게 바로잡아 시행하소서. 임금이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오복은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민이 입는 다섯 가지 종류 옷이고 오형은 묵형, 의형, 월형, 궁형, 대벽의 다섯 가지 종류의 형벌이고 팔원은 여덟 사람의 선한 자인데 고신 씨 제자로서 백분의 중감, 숙행, 계중, 백호, 중응, 숙표, 교리이며 팔계는 여덟 사람의 활약인 자인데 고양 씨 제자로서 창서, 퇴고, 도연, 대림, 방강, 정경, 중룡, 숙달이다. 사흉은 순임금 때네 사람의 악인 공공, 환도, 삼묘, 곤을 말하고 사명이다. 삼숙은 관숙, 채숙, 무경이고 천망은 법망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1번 대마도 화전포 천호 표온실화가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나평제사에 쓰는 금수를 사냥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기를 청하다. 나평이 가까우니 청컨대 군사를 보내어 나가 사냥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예문을 들어 말하였다. 나비라는 것은 엽이다. 금수를 사냥하여 잡아서 제사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름을 나비라고 한다. 그러나 춘추 강무 때 짐승을 종묘에 바치고 또 희생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변 둘을 채우겠느냐. 명하여 금으로는 종묘에 전신하는 물건은 모름지 그달의 절기에 미쳐서 바치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판 상주 목사 이유의 사소한 뇌물 공여를 문경으로 탄핵하다. 이유가 여름철에 제방을 터뜨려서 고기를 잡아 젖을 만들어서 싸고 꾸려서 천 원기를 섬긴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유가 이와 같 탔다면 진실로 논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털 끝만한 조그만 죄를 풍문으로 들추어 내기를 싫어하는 지가 오래인데 헌부에서는 어디에서 알았느냐?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각도 선장의 후지로 쓰는 것을 금하다. 이조판사 한정경이 아뢰기를 관교의 용지가 지나치게 두터우니 청컨대 박지를 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세수의 물건이 마땅히 후지를 써야 한다. 다만 각도 선장에서 후지를 쓰는 것은 실로 낭비가 되니 이제부터 상지 반폭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내가 인색하다는 말을 들을까 두렵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특히 사인이 보는 것이라면 어찌 반드시 후지를 쓰겠느냐. 선장은 각도에서 망전망후에 진상할 때 월선의 물목을 적은 종인데 원래 사옹방의 내수에 바쳤으나 세종 원년에 승정원에 바치도록 하였다. 육전에 보면 선장은
백조지를 쓰고 표지는 못 쓴다고 하였다. 세수는 여러 대를 거쳐 변하지 않고 지켜내려옵니다. 시인은 각 시의 사람을 말한다. 세종실록 28권 세종14년 11월 11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경진년 병란에 회양군을 지지한 오영근을 고성현에 안치하다 임금이 육조와 대은 등에게 일렀다. 오영근이 비록 회안에게 아뢰었으나 그때 여러 공우는 모두 사병을 길렀으니 오영근의 죄는 어찌 대역에 이르겠는가? 한나라 고조가 전공을 베고 개포를 상준 것은 실로 만세입니다. 마땅히 목숨을 보존하여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었어 원방에 안치하는 것이 가하다. 전공은 초나라 항우의 부장이므로 개포의 모재로 싸움에서 한나라의 고조를 살려주었으나 항우가 멸망하는 고조를 알려나자 고조는 그의 불충한 죄를 물어 도리어 참하였다. 개포는 초나라 항우의 부장인데 한나라 고조를 여러 번 싸움 때에서 공공하게 만들었는데 항우가 멸망한 뒤에 고조는 도리어 그 충성을 보상하고 벼슬을 주었다. 세종실록 28권 세종14년 11월 12일 시내 첫 번째 기사. 노비 결성으로 가전이나 신문고를 쳐서 신정하는 것을 금하다.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격구하여 지극히 즐겼는데 모두 일어나 춤을 추었고 세자와 종친이 참여하였다. 항궁할 때 가전에서 신정한 것이 60여 건이었는데 모두 변정하여 이미 판결한 사건이었다. 육조에 내려 분관하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육조에서 분송한 신정 고장안을 변정도감에서 문서를 태워버렸고 버려서 빈고할 길이 없는 사건은 논제를 없애고 아울러 모두 퇴장하라. 또 이와 같은 사건을 가전이나 격고하여 신정하는 것은 모두 이를 금지하도록 하라. 격고는 신문고를 침을 말한다. 세종실록 28권 세종14년 11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오용건의 죄를 청하고 사직하다. 아뢰기를 오용건의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벼움으로 신 등이 상사에 굳이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으니 상교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대은 한상득이 말하였다. 내지가 있었는데 오용건의 죄를 다시 청하는 자가 있거든 아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형조 참의 권우 사헌 장령 하연 등이 다시 청하였다. 오용근의 죄는 심히 큰데 가벼운 형전을 가하고 또 신등에게 하교하기를 옛날 개포는 항우를 위하여 고조를 해치고자 하였으나 고조는 즉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고 이를 덕용하니 후세에서는 그 현명함을 칭찬하였다. 오용근의 일은 개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한데 유방과 항우가 양립하여 군신이 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 그 주인을 숨겼으니 개포 일은 마땅하나 사직을 위태롭도록 도모하여 천륜을 해치고자 하였으니 그 일은 개포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전일에 상소하여 주공이 관숙 채숙을 폭주한 일을 증거로 들었으니 원컨대 전하는 이것으로서 법을 삼아서 전형을 밝게 바르소서. 유산우리 주상이 신 등에게 명하여 다시 돌아와 아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하연이 하정이 상달될 수 없다면 가하겠습니까? 하고 오랫동안 서 있다가 일모가 되었어야 물러갔다. 이튿날 또 아뢰었다. 신등이 역적 오용권을 국문하니 종묘 사직을 위태롭도록 도모한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율에 의하여 죄를 과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잡았소서. 임금이 경진년의 별난에 참여한 자가 어찌 오로지 이 사람뿐이겠느냐 하고 드디어 윤회하지 않으니 대관과 형조에서 사직하였다. 신등이 모두 부재한 몸으로 성은을 외람되게 입어 직책이 언관에 있으나 그 직책에 알맞지 못하여 전하의 사람을 알아보는 박을금에 누가 될까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어진 인재를 골라서 신등의 직책을 대신하게 하소서. 임금이 승정원에 전지하였다. 세번 가나에 듣지 않으면 가하는 것이 옛날의 법도였다. 이제 삼성에서 이미 사직서를 올렸으니 경성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각각 향곡에 돌아가게 하라. 승정원에서 삼성의 도리를 보내어 상지를 전하니 삼성에서 모두 황공하고 두려워하였다. 하윤이 아뢰기를 주상이 오용건을 너그러이 용납하니 이는 지극하다. 그러나 법을 맡은 신하들이 상소하여 극형을 전하는 것도 또한 지나치지는 아니합니다. 하고 육조 판서 등도 또한 청하기를 형조와 헌부와 간신은 하루라도 비우거나 피할 수 없으니 성컨대 도로 직사에 나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내지는 임금이 사사로운 명령이었고 세종실록 28권 세종14년 11월 14일 개초
첫 번째 기사, 취강령을 엄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취각할 때 취회하는 법령을 상호군 대호군 내서 잠금 갑사 내금이 별시위 별패 외패에 이르기까지 아울러 모두 전시사하여 때때로 항상 습독하게 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일본 일기조 상만호의 객인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계승 유후사 부 유후 우홍부의 졸기.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비가 오고 월식하다. 비가 왔다. 자시초에 월식이 하니 임금이 백이 차림으로 구식하였다.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일렀다. 처음에 변정도감을 설치하였을 때 간혹 비난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미 한기를 끝냈으나 원망이 그치지 않고 신정하는 자가 많다. 이제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니 어찌 원기의 솔치로 그렇지 않겠느냐. 또 쟁송이 어떻게 하면 그치겠느냐. 대언 유산을 조말생 등이 대답하였다. 도관에서 오결한 자가 있으면 헌사에 호소하고 헌사에서 또한 만약 또 오결하면 바로 와서 격고하여 신정하게 하되 수속을 없애고 결별하여 하며 오로지 송첩을 쓴 자도 범인과 과죄주기를 같이 한다면 그의 쟁송이 중지될 것입니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구식은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 임금이 각사의 당상관과 난간을 거느리고 해와 달이 복원할 때까지 기도드리던 일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청평군 200강에게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다. 200강이 아비의 상제를 끝마쳤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부녀자는 임무를 들이우도록 명하고 부채를 가지는 것은 금하다. 이 앞서 부녀자의 임무는 그 전첩 첨을 말아 올리고 부채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이때를 이르러 이를 드리워서 그 얼굴을 감싸서 가리우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전첩은 앞에 드리워서 얼굴을 가리우던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수참관을 사제감 수군과 구별하기 위해 수부라고 고치다. 과천 흑석에서 충주 검천에 이르기까지 수참관 등이 고장하였다. 모등은 본래 양인에 해당하나 물가에 살기 때문에 수참관에 속하여 배를 끌고 조운하는데 후세의 양천을 분변할 수 없는 자나 비첩소산으로 사제감 수군을 보충하는 자와 디스케어 자손의 뱃새끼를 막을까 진실로 두렵습니다. 원컨대 사제감에 속한 수군으로서 수참의 역을 대신시키고 모등을 양력에 이속시켜 주소서. 임금이 명하였다. 사제감 수군과 구별하여 수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19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대수 인원의 비첩의 소사는 아비가 죽은 뒤에 사제감 수군으로 소속시키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0일 김희 첫 번째 기사 노비 송사 문제로 금천군 박은과 도총재 박자청이 상사하다. 처음에 청성군 정탁이 계승군 이내 등이 평장사 박송리의 후손이라 칭하여 영해부 호장 황단유의 후손이라고 이끌는 자 박은 박자청과 노비를 변정도감에 소송하였는데 정탁 등은 구적을 바치지 못하고 박은 등은 비록 바치기는 하였으나 또한 적시를 하지 못하니 도감에서 다만 역사를 이미 오래 하였다고 하여 박은 등에게 절급하였다. 이때 이르러 정탁 등이 상언하였다. 법에 의거하여 논한 날 모두 역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속공하여야 마땅합니다. 만약 한년 이전에 양쪽이 잇따라 소상한 것으로 논하면 충분히 예에 두는 것이 마땅하고 온전히 한쪽에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이에 하지하였다. 원고 박송빈의 후손은 전계한 명분이 없고 피고 황단유의 후손은 수교한 한일 안에 문자를 바치지 않았는데 도감에서 이에 황단유의 후손에게 절급한 것은 실로 부당하다. 이 노비들을 일제 모두 속공하도록 하라. 이에 이르러 박은 등이 상사하여 힘써 노비의 근각을 변명하고 정탁과 인해가 천총을 기망한다고 말하였다.
말하였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대 은을 명하여 그 글을 봉하여 궁중에 머물러두고 내려주지 않고 다만 양쪽에서 만들어 신정한 간목을 대관과 형조에 내려서 시비를 조사하여 밝히게 하였다. 대관과 형조에서 안내하여 상언하기를 황단유와 박송비 후손들이 노비 사건은 양쪽이 역사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니 그대로 속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헌사에서 변정도 오감 제조 여천군 민녀익과 도청사 판전 사시사 목진공과 방장 판군자 감사 원수국 등의 오결한지를 청하니 민녀익은 공신이라 하여 목진공은 원종공신이라 하여 죄를 면하고 원숙은 의금부에 내려서 장80대를 속받았고 대관과 형조에서 교제하여 황단유와 박송비 후손 노비를 쟁송하던 문적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14년 11월 2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탐오한 죄로 진주 목사 민약손을 사헌부에서 논죄하였으나 보류하다. 탐오하고 불법하였기 때문이었다. 경상도 도관찰사 또한 상언하여 정치가 가혹하여 백성들이 소유한다고 하였으나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주지 않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농성을 권고하기 위해 도안 무사를 각도에 보내다. 임금이 말하였다. 감사와 수령이 사무가 번잡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언하는 법을 놓고 뽕나무를 심는 일에 혹은 전심하지 않는 수도 있다. 마땅히 농상의 일에 밝은 자를 보내어 오로지 농상을 권과하도록 하라. 드디어 우희열을 경기도 충청도의 이연을 전라도 경상도의 한옹을 풍해도 평안도에 보냈다. 예조에서 계문하여 우희열 등을 권과 농상사로 칭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감사가 이미 이러한 직임을 맡고 있으니 도안무사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호조판서 박신이 상언하였다. 도안무사 의 행차에 왕지를 내려 경내에 들어가 선포한다면 모든 백성이 모두 전하의 백성을 근심하여 도안무사를 파견하는 뜻을 알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다.